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의 시황뿐만 아니라 특징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공략주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포트 안에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고민이 된다 하시는 종목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유효한 전략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카메라 기본 어플 키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해당 영어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장전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3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목요일마다는 이 오후 시간대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모두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 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FOMC에서 이 슈퍼 파월이라고 이제 불리죠.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의견을 모두 접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활짝 웃음을 피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보다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다시 2위 자리로 탈환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최근에 이 CXL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전일장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킨스 전자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한가 그대로 안착해주면서 6,680원 선 그리고 네오센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FOMC 금리와 관련해서 동결로 마무리가 됐죠.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아, 전반적으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제 같은 경우 일단 파월 의장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존도표가 일단 금리 인상치를 4.6%로 기록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내년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하지 않았죠. 계속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를 고려하는 상황에 와 있다. 즉 이제는 금리 인하를 고민할 때지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제 이제 장중 흐름을 보면은 파월 의장 연설 전까지 계속 장중 분봉의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막판에 연설 끝나고 확 치고 올라가지고 종합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오히려 이제 금리 어쨌든 동결은 우리가 시장에서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앞으로 고려하지 않느냐 했더니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말을 수정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금리 인상도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투자자는 생각한 거죠. 너의 속마음이 그렇게 드러나 버렸구나.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구나라는 컨센서스가 생각이 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 강한 환호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다우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다우가 보시면은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그 소위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장세에서 형성되었던 고점을 어제 살짝 뚫어주면서 신고가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추세가 정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코스피가 소위 말하는 코로나 유동성 장세의 고점까지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하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대표적인 시장 중에서 못 가는 시장이 어디냐라고 따져보니까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분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1% 올라갔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도 장초에 갭상승을 한 이후에 분봉상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갭상승을 한 다음에 장중에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상승폭을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설 끝나고 끝까지 치고 올라가고 종가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다우는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 간 시장이 오히려 갈 때는 더 강하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거시적인 문제들이 있죠. 일단은 인구 얘기들이 계속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흑사병과 비교할 정도로 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인부채 얘기 제가 몇 번 이제 한번 길게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 부분들 아주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대외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불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도 야도 지금 상관없습니다. 지금 거의 공천에 눈을 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생각보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읽었던 책 중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북한에 대한 리스크 핵 위협을 크게 느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바로 접경에서 살고 있지만은 북한이 뭐 색을 쏘겠어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떨어질수록 예를 들면은 그 중국에서 제가 예전에 중국을 자주 다닐 때가 있었는데 중국 상해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데 최근에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북 군사 협의 맺혔던 것도 우리가 일부 파기하고 북한을 전면 파기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초소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대두된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못 간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문제들 또 당장 인구 문제들이 뭐 근시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문제들도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개선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충분히 잠재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이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못 간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다 올라갔는데 못 간 종목 하나 있으면 그 종목에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때 미국 시장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못 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집을 하는 방법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누르고 있지만 장 막판에 끌어올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막판에 터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하셔라도 너무 이제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마시고 미국 시장 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 시장의 성장주들 그리고 특히 어제도 제가 이제 종목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외인기가 양매수 들어온 종목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밑에서부터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들은 지금 테마주들을 돌아가는 데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매매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외인 기관들은 계속 밑에서 있는 종목들 중에 수급을 강하게 내면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고 특히 오늘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생각해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종목들이 만약에 외인기관 수급을 양호하다면은 그대로 끌고 가는 종목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가는 종목들이 오늘 간다고 내일 또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가는 종목도 눈에 보인다고 따라가면서 계속 포트를 변경하면서 내 전략 자체가 흐트러지는 일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FOMC
이후로 다우지수는 또 역대 최고치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 너무 못 간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뭐 내부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겠죠. 가계부채라던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증시를 조금 누르는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직 못 간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대응을 한다면 또 오히려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오전장 분위기 먼저 짧게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오늘의 공략주 또 좋은 수익률과 함께 AS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이 21.5%를 터치를 해줬는데요. 12월 11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고점 기준으로 2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돼서 추가 AS 진단 받아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 이 종목을 받고 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장중에서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오늘 포함해서도 추가 하락이 나오거든요. 기회로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이 11월 저희가 11일에 말씀드린 다음에 12월 9일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 웹툰 사업들 지금 정부 지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글로벌하게 관심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표 작품인 나 혼자만 레벨업 내년 2월쯤에 지금 애니메이션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릴 때 제가 앵커님께 물어봤죠. 그 당시에 이제 A1 피처스에서 만든다. 만약에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웹툰을 애니메이션 만들 때 한국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회사의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었는데 네. 외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만들고 있고 A1 픽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아시나요? 혹시 지브리사나 아시나요? 알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아시고 알죠. 그리고 혹시 또 아시는 게 건담 시리즈 아시나요? 건담까지는 로봇까지는 네.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배급사가 썬라이즈로 알고 있는데 썬라이즈, 지브리 이런 데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따지 삼성, LG 이 정도라면은 A1 피처스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네. 에코프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도 아니고 또 특히 이 A1 피처스 같은 경우는 네. 1기는 잘 만듭니다. 2기, 3기가 좀 힘이 빠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 소드아트 온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1기는 일단 기가 막히게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내년에 예상되어 있는 게 1기이기도 하고 그 애니메이션이 형성됐을 때 다시 방송됐을 때 한 번 더 모멘텀을 탈 수 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이런 이제 성장하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테마를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보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섹터들 방송 저희가 한번 이제 수익 인증도 드렸지만 컴퓨터 솔루션스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들과 엮여가지고 이런 컨텐츠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화면만 보시면은 종목이 제가 저희가 이쪽에 추천을 드렸고 급등했다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추천드릴 때 중요한 저점 한 22,000원에서 23,000원 라인 지금 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 오늘이나 내일 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가격 조정이 또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오전장에 조금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 어떤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늘 오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CS 베어링이나 CS 윈드 이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태양광 쪽들도 다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기술주나 성장주들 섹터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제 성장주를 얘기할 때 미래에 있는 가치를 현재에 땡겨온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 회사가 예를 들면은 뭐 10%씩 매년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년 후에는 정말 복리지만은 만약에 단순하게 따져서 5년 후에 50%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현재 그 주가에 이 50%의 성장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아무래도 성장주 같은 경우는 현재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경우들, 영업이익을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자가 만약에 2%씩만 늘어난다고 쳐도 매년 10% 성장할 게 2%의 비용 때문에 8% 성장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게 주가에 백으로 반영이 되면은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면 또 내년에 금리가 3번 정도 인하가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 가능성 때문에 성장률들이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 말씀을 오늘도 테마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1분기까지는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1분기 넘어가고 2분기까지 되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제 대선 양 국면에 들어가면은 그때 또 지지율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1분기까지 충분히 볼 측면이 있고 특히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라고 하는데 여기 최종 선언문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한다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통상 이제 폐지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두바이에서 열리는데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아무래도 사우디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석유를 팔고 있는 산유국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전환한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또 원자력 저탄도 수소 탄소 포지 활용을 활용 기술을 파리 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테마들 한 번 더 힘을 받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급등을 했지만은 한번 눌림목 주는 것들 보면서 내년 1분기 정도 짧게 잡고 한번 접근해 보실 분들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 아까 화면 보시면은 CS 베어린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장대 양봉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입니다. 위에 있는 11,000원대가 매물대가 좀 두껍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 주면서 10,000원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CS 윈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는 흐름이고 오늘 갭상승을 했다가 지금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만약에 상단의 매물대 63,000원대를 돌파한다면은 여기서부터 가속이 붙을 수 있다. 1분기까지 간다면은 여기 한 8만원대, 75,000원대에서 8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상방 매물대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 지속적으로 가져보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이슈로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업종 자체로 함께 오늘장 분위기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또 다음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종목 중에 하나죠. 카카오를 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성장주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로 포함되고 오늘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카카오에 대한 큰 부담은 있습니다.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나올 악재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성장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표가를 길게 잡으시는 것보다 만약에 목표가를 길게 잡고 가시려면 네이버가 저는 아직도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리스크는 좀 피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털다 보면은 이제 여제들이 나올 경우에 생각보다 이런 악재들을 반영했을 때 또 한번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실 때는 네이버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늘 자리는 그래도 241선 장기 이평대를 좀 뚫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단 매물대 이평선까지만 해도 한 64,000원에서 65,000원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단기 매매 측면에서는 카카오도 지금 먹을 것들이 좀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중장기로는 네이버, 단기 매매는 그래도 카카오가 속도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플랫폼 기업도 역시 금리 인하에 대표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두 번째 특징주로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은 빠지는 종목인데요.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양상, 시장의 양상이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수급들이 많이 죽어 있는데 횡보도 길었고 가격 조정도 길었는데 이 종목들 실적 잘 나올 종목들이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다 그러면 계속 밑에서부터 수급을 좀 넣고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인들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길게 매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테마가 돌고 있는 테마를 타는데
문제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상반기까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또 내년 초에 3월이나 뭐 5월쯤부터라도 금리 인하가 당장 돌아가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시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 시장에서 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우리 지금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거래소나 예탁원에서 그 당시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새로 규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 또 예를 들어서 대여 기간을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잡으면은 기관들이 비용 부담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혹시나 공매도 지금 금지를 해놓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규제는 만들어지지 않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버렸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침대 축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발빠르게 규제를 해야 될 곳에서 규제하지 않기 위한 핑계만 만들고 있는 게 되게 저는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그 시즌쯤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풀렸는데 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시원치 않게 나왔을 경우에 혹은 현행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심한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시기가 만약에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죽여야 되겠지만 상반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상반기 대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외인 기관들은 매집했던 종목들을 끌어올리는데 개인들은 테마주의 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손절 잘 못 치시거든요. 신성 델타테크도 그런 관점에서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32,000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69,000원대까지 갔습니다. 뉴스도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가 국내에 한국 천연도체 저원학회가 주도한 LK99 검증위에서 실제적으로 일부 시료에서 섭씨 100도 근처에서 초전도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지만 불순물에 의한 현상이다. 즉 기존에 여기서 주장했던 LK99에 주장했던 예약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주장했던 LK99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니 불순물 때문에 상온에서 마치 천연도체가 형성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한번 테마 타고 올라왔고 아직도 테마 전보다 낙폭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55,000원대 들어가신 분들, 50,000원대 들어가신 분들이 손절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세 상승장이 일어나고 상반기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큰 종목들 또 외인 기관들이 매집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시장이 소외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끝없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신성 데스타테크 같은 종목들 어쨌든 간 테마 종목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3만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런 종목도 빠르게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 단기 반등 나오면은 단기 반등을 주고 주는 자리 4만원 5천원 정도 목표가 남으시고 만약 이까지 못 가고 3만원대가 깨지고 하방으로 흘러내린다면 무조건 손절하시면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빠져나오고 대세 종목들로 비중을 모아가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죠.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소식이 공식화되면서 오늘 신성 델타테크도 4% 넘는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 원 선 아래까지 내려가면은 조금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도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저에게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 종목을 무료로 받아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고르기 힘드실 겁니다. 종목 고르기 힘드시니까 사실은 신성 델타테크 아까 참 말씀드렸지만은 네. 여러분들 그런 종목을 왜 하는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참 종목들이 올라갈 때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 고를 때 여러분들이 카카오나 예를 들면 에코프로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쉽거든요. 카카오는 내가 주변에 쓰고 있는 것 같고 있고 에코프로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손해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유명한 종목들이나 큰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이런 거, 하이닉스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이잖아요. 이름 잘 못 들어본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시는 이유는 뭐죠?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왜냐? 급등한다고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거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소문에 살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장전에 두 종목씩 3일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급등했던 종목도 여러분들께 노란톡에서 브리핑 드렸었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끝나고 바로 장 끝나고 4시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저한테는 지금 종목밖에 상담할 수 없지만 라이브 채팅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외에도 마이크로도 좋고 또 매매하는 기법들도 좋고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다. 그 링크 노란톡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에 살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꼼꼼한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종목은 성일 하이텍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2만 5천 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오늘 그래도 나름 8% 정도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점점 매수가에 도달은 하고 있는데 이대로 홀딩하면 가능성 있을까요?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이차원지는 지속적으로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좀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2차전지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2차전지가 꽤 하락하고 있는 시즌이었고 되게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증권사 레포트는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반도체는 되게 쉽게 긍정적인 얘기지만 저도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놨을 때 반도체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전문가들 되게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잃을 게 없는 긍정적인 이야기.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너지면은 이거는 이야기했을 때 면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얘기도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2차전지는 저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재활용 비용과 폐기물 비용 등을 부담시킨다라는 규제안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관련주들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성일하이텍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해서 정책 관련주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책 관련주가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이 정책 관련주들이 꼭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에 정책 관련주 관련 이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라이브 방송 때 비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정책 관련주라고 꼭 움직이진 않는 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방송이라서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일하이텍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한 두 달 반 정도 딱 그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누군가 이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고 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지 않았다면 튀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진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권 잡히고 어느 정도 하방 잡고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 번씩 튀고 움직이고 대세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일하이텍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국면에 있다. 만약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종가쯤은 한번 접근해보거나 아니면 한 내일 조정 한번 기다려보면서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2만 5천 원대가 제일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 반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 매수가에서 전량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한 반 정도 덜고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닥과 수급을 동시에 잡고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성윤하이텍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추가적으로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홀딩의 관점으로 또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오토 에버고요.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이윤주 앵커님 팬입니다.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네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의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본사의 압수수색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난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조금 반등의 흐름이 보이는데 또 제 팬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화요일 방송 때 네. 앵커님 보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전에 있던 같이 했던 앵커님은 꼬박과 다 읽으시던데 우리 앵커님 뭐 이효리 닮았다고 써주신 분도 계시니까 앞으로 네. 이효리를 닮은 우리 앵커님 방송 많이 시청하시면 좋겠다 말씀 드려보면서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KT 자회사가 보온을 위해서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현대오토에버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일단 현대오토에버 본사하고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선호 사옥 세 군데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의선 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선빈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가 설립한 차량용 클라우드 회사 스파이크 앤 어소시에이츠를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한 혐의와 관련해서 최근에 카카오도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법적인 이슈가 있으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자율주행차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지금 필요하고 옛날처럼 그냥 엑셀 밟으면 가는 자동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급편도 요즘은 다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또 전기차 섹터들이 발전하면 돼서 충분히 모멘텀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리스크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매수가가 지금 20만 원이시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전고점 인근이거든요. 20만 원까지는 그래도 바로 무너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고점 어항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회사가 법적인 리스크가 크게 터졌을 경우에 부러질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크게 터질지 유야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버틸 것인가 아니면은 리스크를 부담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빠질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한 1월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한 2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좀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재판이 들어가거나 송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수사기간이고 또 우리나라의 기업사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대마불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위 말해서 이제 서민들에게 법이 엄격하고 또 우리 재벌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한 20만 원대까지 일단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은 보유하면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일단 단기적으로 뭐 내년 1월 달까지 이 매수가 도달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의 관점으로 일단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IG 넥스원, 매수가는 13만 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오늘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에서 산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이 로봇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엮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뭐 많이 오른 만큼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추세 깨진 정도는 아니고 이게 이제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플러스 로봇주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단기 급등을 한 걸 봤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이틀만 방송하고 3일을 쉬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을 추천주로 가지고 오신 전문가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참 깡이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항상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에 판다는 게 이 뉴스가 끝나서 파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1년을 봤을 때 더 갈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뉴스가 나오면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올라갈 때도 추세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주가의 당연한 흐름이거든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저점을 올리는 형태가 되더라도 한 번은 조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또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가벼운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LRG 넥스 같은 경우는 덩치가 좀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나왔을 때 조정 없이 스트레이트로 상한가 찍고 밀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은 일단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5일선까지는 조정을 줬거든요. 5일선 조정 주고 바로 튀긴 좀 제가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옆에서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옆으로 누웠다가 여기 밑에 있는 11선과 21선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11선, 21선 올라오고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위에 벌어진 갭을 한번 메꾸고 다시 한번 튀거나 이 두 가지 코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방으로는 아직 열려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매수가는 안 좋지만은 지금 아예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로봇주라든지 오늘 뭐 레비룸고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좋은데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한 번 더 수혜를 받는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자. 그리고 앞으로 다음 종목에는 뉴스가 아니라 소문에 사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에 살려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들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LRG 넥스원까지 만나봤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에 사는 게 아닌 소문에 사기 위해서는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많은 자료 또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온라인 방송 준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좀 있었는데 참아 못했던 네. 이야기들.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뒷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어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방송 많이 보시면 다 알겠지만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죠. 온갖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입법부 근처에서 좀 일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생방송 중에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들 소위 말하는 주식 뒷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또 주식뿐만 아니라 매크로 시황들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 다 다채로운 이야기들 나누고 있고 또 종목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것들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에 들어가 계시면 오늘 4시쯤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유튜브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죠. 그리고 그때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전선 매수가 17,600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연락 주셨는데 일단 사실 이런 케이블 같은 쪽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전력망 수요 확대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3분기 영업이익도 6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좋은 실적과 조금 대비되게 주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주면은 강하게 네. 갈 수 있다고는 보거든요. 다만 이 종목이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레인 쪽에서 수주한 것도 있었고 수주 뉴스도 좀 있었고 또 미국에서 바레인에서 초고압 시장 6천만 달러 정도의 규모 우리나라는 800억 정도죠. 그 정도 물량을 좀 수주한 것도 있었고 미국에서 전력만 공급하는 데 대해서 뭐 LS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들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전선이 사실은 거기에 대비해서 못 간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거, 제 기억으로 이 대한전선이 예전에 정치 테마주로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에 차곡차곡 시체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오히려 못 가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그래도 하방은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원대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100%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가장 주가가 좀 누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은행에서 계속 기관에서 매물이 나오는데 은행에서 매일같이 만주, 10만주, 8만주 계속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두꺼운데 다만 외국인 쪽을 보면은 외인들은 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 물량의 손바뀜이 일어난 건 끝난 정도 이후에는 새로 매수가 들어온 외국인 쪽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은행 쪽에서는 손 놓고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영업이익 잘 나오는 종목이고 또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조정도 깊었고 가격 조정도 길었던 종목들을 좀 일찍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15,000원대가 한 번 정도는 고비가 될 겁니다. 올라왔을 때요. 15,000원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놓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지금은 보유할 때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덱스터고요. 15,206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면 될지 여쭤봐 주셨어요. 최근에 이 서울해본과 관련해서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이 종목 상담에서도 저희가 자주 만나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 주가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매물대까지만 잡아도 13,000원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서울해본 얘기도 들었지만 1,000만 일단 넘는다고 보고 있고 또 노량 같은 이제 새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제 영화들 개봉됐을 때 한 번 더 모멘텀들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가 사실은 올해 내내 죽을 섰어요. 1,000만 넘는 게 범죄도시 3인가요?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OTT 시장이 워낙에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OTT로 사람들이 옮겨가서 집에서 영화를 보지 영화관 잘 안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봄부터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팬덤이 있는 이제 시리즈지만 새로운 나오는 영화들 뭐 서울의 봄, 노량 이런 영화들이 1,000만을 찍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영화관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특수 효과를 하는 회사들도 충분히 모멘텀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성장주 기술주들을 봐야 되고 성장주 기술주 중에 메타버스 섹터 한 번 정도는 수급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컴퍼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메타버스 섹터들 한동안 놀았었는데 한 번쯤은 강한 수급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화면만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올리는 자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밑에 있다가 하강 잡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서울해본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15,000원대면은 장기평대 정도 가격 때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 전 이전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직전에 매물대가 쌓여 있었던 13,000원 선까지의 가격 상승,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아, 연말 영시 되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연말 영시 파티해야죠. 파티를 하신다고요? 그럼요. 저희랑 뭐 생각하는 관념이 다르네요. 왜요? 여자분은 파티를 하세요? 네. 그렇군요. 어떤 대답을 원하신 거죠? 파티라는 개념, 네. 파티라는 개념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제 남자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뭐 술 먹는 게 이제 일이죠. 그 핑계로 여기저기 술을 먹고 다닐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이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주 가방이랑 맥주 값을 인상을 했던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이트 진로는 올렸는데 롯데 칠성이 지금 올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조급하게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주 가격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다른 것보다 연말 연시에는 아무래도 특수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내에 나가보니까 연말 연시라서 정말 사람들이 온 술집에 빽빽하게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년회나 신년회가 좀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이렇게 어플을 보는데 예약이 안 됩니다. 그 예약창이 옛날에는 분명히 작년에 지난달, 지지난달만 해도 있었던 네이버 예약이 다 없어졌어요. 예약 안 받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은 전화 예약이라든지 그만큼 이제 가게가 회전율 때문이라도 예약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연말 연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주류 유통이 좀 늘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해서 한 화이트 진료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단점도 물론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제가 지난달인가 뉴스 지난달 정도에 들었던 뉴스는 소비자가는 올리는데 공단 출고가는 올리는데 도매가는 고정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도매협회에서 도매가는 고정하고 인상하지 않겠다. 즉 그렇게 도매가를 고정하게 되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뉴스가 전해졌었는데 지금 도매상들이 한 명 한 명 배신을 때리면서 올리다가 지금 그냥 올리는 코스로 가고 있어서 협회에서 지금 도매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결의한 게 지금 무색해진다는 뉴스들도 있어서 식당에서의 소비가 줄어든 부담들은 좀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연말 연시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4분기나 1분기 실적에 반영될 때 한 번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측면들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다. 바닥권에 있을 때 외인 기관들이 슬슬 담아가는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항상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만 보십시오. 가운데에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슬금슬금 매수해서 한 달 동안 11월 14일, 오늘 12월 14일이니까 한 달 동안 외국인이 75만 주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좋으시죠. 특히 이 끝에 있는 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은 한 번 담으면 꾸준하게 담거든요. 지금 기관들도 꾸준하게 양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쪽 합해서 꾸준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지금 한 달 동안 118만 주를 담았습니다. 그만큼 외인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을 때 개인은 190만 주, 거의 200만 주를 던졌거든요.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주가를 한번 보면은 주가도 정말 깊게 꽂아 내렸습니다. 한때 4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이 종목이 18,000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겨우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한번 거래량 실어가지고 양봉 터뜨리면서 레포트 나왔을 때 양봉 터뜨리면서 뚫었다가 아까 제가 이제 그 LIG 넥스원을 말씀드렸잖아요. 뚫었다가 바로 가면 좋은데 덩치가 있는 종목들은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게 이게 이 코스거든요. 장대 양봉 나왔다가 옆으로 흐르면서 기간 조정 주면서 21선, 11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이격 줄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접근하시면 큰 부담도 없고 어쨌든 간 외인기관이 양면수가 들어오고 있다. 형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항상 오늘 종가 정도에 들어가셨으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2만 9천 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9천 원 정도면은 전에 올라갈 때 한번 지지를 내려올 때 한번 지지를 줬던 이 자리 요 구간이 한번 정도 강한 지지 구간이 나왔는데 지지 구간이 깨지고 나서는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9천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이 2만 9천 원대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상단 전고점 인근을 2차 목표가로 잡으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고점 인근이라면은 3만 7천 원 정도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 지금부터 터닝하면서 돌아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다. 4분기, 1분기 실적 기대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화이트 진로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의 실적 바라보시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 유효하다라고 하십니다. 1차 목표가로 2만 9천 원 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주 여기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